Lahir, makan. Selamat. Ne,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제 22일째 건축 밤이 되어 가고 있고요. 지금 여기 9시 15분 지났는데요. 오늘 저녁 저희 제가 이제 왼쪽에는 옥수수 알맹이 삶은 거, 왼쪽에는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밥을 지난 벌써 며칠째죠. 제가 열흘 됐네요. 여기서 이제 밥 먹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제가 잠자는 곳입니다. 한 열흘 정도 되니까 제가 밥이 이게 쌀밥인데 이게 뭐 밥이 요즘엔 안 넘어가 반찬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래서 사진을 보는 것처럼 오늘 좀 물을 막아서 먹었거든요. 물을 좀 말아서 먹었더니 그래도 좀 밥이 지금 넘어갑니다. 여기 이제 분들 저녁 다 옥수수 여기 옥수수 자궁 네, 옥수수 이렇게 다 주식으로 먹고 있고 우리 성도분들 또 다정 여기 이제 제가 마마 선빌라리나 부르는데요. 애가 9명이에요. 애가 9명 되신 분들 새벽부터 와가지고 우리 애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저희가 보통 밥을 10시 11시에 먹으니까 그때까지 가지도 못하고 교회 집사님이신데 열심히 다 이제 자식들이 이렇게 여기서 잠자고 옥수수도 먹고 이렇게 지금 원주민교회 성도들하고 하고 있어. 펠라 마칸. 야, 수다. 마칸 수다. 볼로 마칸 수다. 저는 펠라 밥 먹으라고 빨리 밥 먹으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이제 그 입구죠. 입구 이제 밤에 좀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제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그 모양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모양 만들어 놨고요. 내일 이제 마무리하고 전등만 설치하면은 제가 원했던 모양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짜잔, 네. 바닥 타일이 지금 한 70% 정도 된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성도들 앉는 자리, 이쪽은 안 되어 있죠? 그런데 아직 목사님 강당, 저기 앞에 계신 분이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강당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계속 지금 밥 먹고서 야간 작업 진행할 거고, 십자가는 달에 보신 것 달았고, 이제 전등, 이제 일부만 오늘 지금 설치를 해놨죠? 아, 이래서 정말로 오늘 22일째 드디어 바닥 타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루 정도의 요 정도 작업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도 될 수 있으면 오늘 다 설치를 하고 내일 마무리 작업해서 제가 뭐 한 토요일쯤에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알로르섬 건축비 계속 1370만원 두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면 주님께서 바로 곧바로 알로르섬 33 원주민께도 지금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제는 반찬이 너무 없으니까 제가 밥이 안 넘어가요. 그래서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오늘은 여기 또 물 차가운 거 얼음 넣은 거 먹었는데 배탈이 나가지고 설사를 좀 축축 했었는데 요거 아직 사명이 안 끝났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잘 마무리하고 갈 수 있도록 도우치 여러분들 꼭꼭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이런 거 하겠어요.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잘 마무리하고 모기가 너무 많은데 여기 또 말라리아도 많다고 하는데 말라리아 잘 하나님께서 자그마한 나무인 먹는 벌레까지 다 관할하시는 분이시니까 주님께서 모기도 잘 잡아줄 줄 믿습니다. 쿠팡선 정글 제25 원주민교회 건축 22일째 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성전을 세우면서 또 지나갑니다. 감사합니다.